선생님이 오늘 너를 보니까 네. 천불이 나 막 얼굴이 빨개져 막 네. 어? 너 대가리부터 다 쥐어 뜯고 싶어. 앉으세요. 몇 살이야? 나 주소 줘봐요. 천천히. 끝. 네. 성씨 이름. 나이. 네. 생일은? 엄마 성씨. 점 좀 봤어? 아니야, 처음 봤어. 처음이야? 네. 지금 뭐해요? 지금 백수예요. 백수야? 네. 아무것도 안 해? 네. 논 지 오래됐어? 1년 됐어. 그 전에도 놀았어? 아니, 일 좀 했어요. 뭐야, 서비스업 쪽으로 했어? 좀 일 많이 했어요, 이거 저는. 직업을 많이 바꿔가지고. 직업을? 네. 성격이 대단해요. 응? 그죠? 누나야, 네. 성격이 대단해. 응? 뭐든지 좀 쉽게 가려는 게 있다 하신다. 응? 네. 그치?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 응? 생각이 되게 네. 진득하지가 못해요. 네. 응? 그리고 급해요. 맞아요. 응? 그리고 이 대쪽 같은 성질이 있는데 응? 치사하고 꼴을 못 보고 성격이 누구하고 잘 융화도 못하고 네. 본인이 멋대로 하려는 게 있는데 네. 선생님 봤을 때 너 성격 좀 고쳐야 될 것 같다. 네. 응? 마인드 자체가 조금 선생님 가격하게 얘기할게. 한나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말어. 네. 어? 네. 좀 똥차 같은 쓰레기 같은 그런 마인드가 좀 있어. 네. 본인이 좀 잘 살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응? 네. 뭐든지 쉽게 가려는 게 커. 그러니까 네. 꼴을 못 보고 일을 해도 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맞아요. 누가 지적질하면 그거에 대해 분노가 있고 맞아요. 화를 감추지 못하고 맞아요. 그러니 뭐든지 얻어지는 거는 빵점이다. 그치? 네. 맞아요. 응? 네. 근데 뭐가 궁금해서 왔어? 일하는 것도 좀 다 안 되는 것 같고 사업해도 좀 다 안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좀 다 별로고 만나는 남자들도 좀 다 별로고 네가 별로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네가 그 인물의 남자를 선택하는 것도 제대로 선별을 못하니까 그러는 거고 네 가치관이 네 썩었는데 어떻게 네가 좋을 수가 있겠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조금 인정하겠어? 네 본인이 지금 되게 답답해요. 네. 그리고 본인이 화가 나. 네. 지금 안 풀리니까. 네. 근데 노력하는 거는 제로야. 네. 근데 뭐가 되겠어, 한나야. 그치? 네. 1년 동안 누가 용돈을 줘? 아버지가. 아빠가? 네.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버지한테 지금 아직까지도 용돈을 받아 쓰고 집이 조금 먹고 살만한데. 네. 응? 자식이니까 아빠가 주겠지만 네. 사지육신이 멀쩡한데 뭐든지 안 되는 거 탓만 하지 원인 제공을 네. 네가 만드는 거라고 선생님 생각하거든. 네. 그치 한나 씨? 네. 노력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본인이 계획성 네.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잘할 수 있는지 네. 이런 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네. 너는 탓만 하잖아.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 뭐를 하고 싶어요? 응?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딸 같아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건데 네. 오늘 점을 보려고 하는 거는 네. 응?
네가 어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나 하고 왔지만 네. 선생님이 오늘 너를 보니까 네. 천불이 남아 얼굴이 빨개져 막. 네. 어? 너 대가리부터 다 쥐어 뜯고 싶어. 네. 어? 왜 웃어 웃기는 간이 뭐 응? 얘가 허파가 없나 왜 자꾸 웃어. 네. 어?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네. 서비스업으로 기술력을 한번 배우든가 네. 아니면 운동을 좀 잘하면 네. 운동 같은 거 요즘 그거 뭐야 요가 같은 거 네. 이런 자격증 쉽게 딸 수 있잖아 네. 그런 공부를 조금 해서 네. 하든가 네. 아니면 제빵 기술이라도 배우든가 네. 요리를 잘하면 네. 그래서 좀 일찍 일어나고 네. 어?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 네. 그랬을 때 안 됐을 때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네. 뭔가가 안 되면 네. 그때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네. 어? 선생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됩니다 하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좀 한 달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해보면 좋을 듯한데 내 색깔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알았어? 네 또 궁금한 거 생각이 없어 응? 웃지 말고 네. 너 춤 좋아해? 네. 그럼 살풀이 춤 같은 거 좀 쳐볼래? 살풀이 춤이요? 응. 그런 거를 조금 네. 감지를 하고 네. 좀 그런 거를 조금 배우려고 좀 노력을 해봐봐요. 작은 것부터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네. 돈 많이 안 들이잖아. 네. 그런 거를 조금 해보고 네. 어? 난타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거를 좀 해봐봐. 네.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선생님 봤을 때. 네. 응?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네. 안 되면 선생님한테 다시 오면 네. 선생님이 색깔을 또 찾아줄게. 네. 응? 네. 알았지? 여기까지 할게. 네. 응. 그래. 감사합니다.